나는 19. 남들이 생각하는 19. 바로 그 삶을 살고 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했던가? 그래. 일찍 일어나는 새 고3이 좋은 대학을 갈 거다. 난 피터지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갈 거야. 그럼 좋은 직업을 갖고 멋진 어른이 될수 있겠지? 공부가 너무 힘들어지실 때도 미래의 훌륭한 모습에 나를 생각하면 힘이 불끈 솟는다. 선배님들 진짜 너무 멋있어요. 아 진짜 저도 명문대생 너무 되고 싶어요. 야, 명문대생님 뭐하니? 나는 진짜 취업 때문에 하루하루 너무 고민이다. 에? 명문대를 가는데 취업이 안 된다고요? 아니 내가 명문대까지 나왔으면 좀 좋은 곳에 취업하고 싶잖아. 근데 뽑는 수는 적은데 가고 싶은 사람은 많고 이게 쉽겠냐고. 야, 취업을 하면 뭐하냐? 나는 하루에도 100번씩 퇴사를 고민한다. 왜요? 뭐 때문에요? 과장님 나한테 인격 모독이 막말해. 나 진짜 정신적 스트레스 너무 심하다. 내가... 뭐라고요? 아, 나는 진짜 명문대만 가면 취업도 잘 되고 좋은 직업에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살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는 두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 앞서 얘기를 나눈 선배님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사람들이 꼽은 가장 큰 문제점인 기업의 근무 환경과 특정 일자리 집중 선호 현상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조사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았을 때 많은 사람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어 했고, 취직을 한 사람들도 자신의 근무 환경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정의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람들은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된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일자리는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존에 보호받지 못했던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좋은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어떻게 하면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시킬 수 있을까? 아, 기업 평가회를 만들어서 노동자가 기업을 평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쉽게 낼수 있도록 하는 거 어때? 헐, 대박! 기존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절차가 복잡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토로할 곳이 없었고,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동조합에서 다수를 모아 같이 항의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기업평가 앱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럼 앱에 어떤 기능을 넣어야 될까? 노동자들이 별점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기업 별점 평가 기능을 넣는 건 어때? 어, 좋다. 취업 준비생들이 참고할 수 있게 구직자들이 자기 회사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 리뷰하는 회사 상세 리뷰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좋다, 좋다. 또 복지, 근무 시간, 사내 분위기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업 분야별 평가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어. 좋다, 좋다. 앱은 윅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먼저 웹사이트를 만들고 페이지를 추가하여 필요한 기능을 하나씩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선택 단추 기능을 추가하여 회사 평가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하게 만들었고, 재직자에게 문의하기는 실제로 웹 개발자인 저희에게 문의사항이 표시되기도 합니다. 툴을 다루는데 미숙해 커뮤니티 게시판 제작에 엉뚱한 링크를 연결하는 등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수정을 거듭하여 실제로 기능하는 프로토타입인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완성한 웹사이트는 앱 메이커와 연결하여 핸드폰에 설치하는 실제 앱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의 핵심은 노동자들만 사용하는 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을 통해 정책적인 면까지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앱을 노동자만 사용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앱이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에 보탬이 되려면 경영자들 또한 앱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착안해 저희는 정부 개입을 통한 3진아웃제를 고안해 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앱에는 회사의 객관적 평점을 매기는 란이 있습니다. 이 평점에서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회사는 정부 차원의 경고 조치를 취하고, 경고가 3번 이상 넘어가면 기업 지원금 삭감, 노동자 권리 교육 필수 이수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삭감된 예산은 중소기업 지능 사업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은 노동자 의견을 더욱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 노동자는 재직하는 회사의 평가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디자이너 분께 우리가 개발한 앱은 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국한되어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고 싶어도 기업을 선택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 자신과 같은 프리랜서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드백을 통해 저희는 예전에 보았던 서울대 청소부 노동자 부당 대우에 관한 기사를 떠올리고 좋은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이 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공개된 플랫폼에 올리기에는 민감한 소재인 연봉, 처우 등에 관해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청소미와 디자인, 음악 직종 등 기업에 다니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을 포용할 수 없었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기업을 평가하고 다양한 의견을 남기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내용을 고려하여 기업에 대한 지원의 유무 또는 확대 축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들이 앱에서 평가 내용을 참고할 수 있기에 그들의 취업 정보 제공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지원과 좋은 인재에 대한 자극을 주어 기업이 사람들의 평가 내용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여 기업 이미지 향상, 근무 환경 개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아진다면 그 기업에 입사를 희망하는 인재도 늘어나게 되고 특정 기업의 인재가 몰리는 현상도 줄어들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공식 명칭을 정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 국가라는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디자인 씽킹을 통한 우리들의 아이디어가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어 우리나라가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국가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완전한 지속가능 국가로의 도약,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한 우리들의 디자인 씽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